아, 제가 오늘 사기당했어요. 아, 진짜 사기당했어요, 진짜. 사기를 이렇게도 치는구나. 와, 자, 이렇게 사기 치는 거 처음 봤어요. 에. 와,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CPU를, 이 12600K를 하나 사봤어요. 사람들이 이거 싸다고 사라고 막 하길래 나 한번 사봤어. 아마존에서 파는 걸로 돼 있잖아. 여기서 보면 자, 봐요. 자, 인텔 i5 12600K 대각 10코 프로세서. 누가 봐도 CPU 파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 양아치 새끼가 다시 들어가 보면, 자, 이 양아치 새끼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베이퍼 100이라고. 뭐 설명도 없고 판매도 중지돼 있어요. 중간에 사기 물품이라 생각해서 중지를 시킨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아, 처음에도 페이퍼 100이라 써져 있었다고? 근데 내가 주문한 거에는 페이퍼 100이란 말이 없어. 그래서 요 아무 생각 없이 기다렸는데 요 물건이 왔습니다. 물건이 왔는데 존나 웃긴 게 뭔지 아냐? 자, 이렇게 비닐백으로 이렇게 왔어. 아마존에서 내가 뭐 결제한 액수 뭐 달러로 표시가 돼 있는데 나는 관세 안 냈거든? 관세 안 냈는데 여기는 관세를 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자, 이런 책이 왔어요. 이런, 예. 아, 그니까 CPU인 것처럼 해서 지 책을 판 거야 지금. 중요한 거는 안에 화웨이랑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네 계속. 나 여기서 봐. 화웨이 테크놀로지 나오죠. 예, 화웨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것만 지금 이거인 거야. 패티 맥코이. 와, 아이, 여기 화웨이와 관련된 내용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와, 진짜 사기를 씨발 이렇게도 치는구나. 와, 진짜 전설입니다, 전설. 와, 진짜 이건 씨발 말도 안 된다. 근데 진짜 사기를 이렇게도 친다 씨발.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당해보면 한 실성하는데. 아, 씨발, 아, 열받아. 아, 여러분들도 한번 당해보면 이게 정신 못 차립니다 이거. 자, 한번 물어보게요. 이거 어떻게 해줄 건가.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여기 봐. 내가 산 거야 이게. 이거 내가 산 건데 봐봐. 제목에 페이퍼 100이 없어. 페이퍼 100이 없고 들어가면 페이퍼 100이라고 적혀 있어요. 내용은 화웨이고. 그리고 아니 그냥 남들도 주문하길래 나도 주문해 본 거야. 그냥 내가 뭘 보고 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방송하다가 갑자기 누가 여기 존나 싸다고 막 사자고 막 너 이렇게 돼 있는 거 내가 봤어. 그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야 이렇게 싸?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개를 주문을 했어요. 요거 되게 진짜 싸게 오면 아, 나 요거 시스템 빌드다 해야겠다. 제가 쓸 용도로 구입했거든요. 판매할 생각이 있으면 안 되죠. 판매할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말만 인텔이지 아래 화웨이밖에 없어. 씨발 설계도라도 내놓든가.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지금 상당히 빡이 치는데 말이죠. 아, 얘 다른 게 아니고. 아이, 당연하죠. 네, 촬영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확인 후에 연락 주겠다고 합니다. 사진 보내주시면. 아, 열받아. 아, 씨발. 아, 개새끼. 아, 열받아. 아, 분통 터질 것 같아. 아니 진짜 몰랐어. 나 몰랐어 진짜. 아, 진짜 알고 찍은 게 아니고 내가 몰랐어. 아, 그래픽 카드 페이퍼백이 샀다고? 와, 이게 까놓기에서 돈을 환불 못 받으면 개새끼들 족간대 하고 내가 씨발 사기당 내가 병신이지 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유튜버니까 어차피 여기서 킬각 한번 뽑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씨발 이거 당한 사람 진짜. 와, 나는 솔직히 내가 사기를 당할 거라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냥 왜 이렇게 싸지라고 생각했어. CPU다 이거. 나 이거 장착해야겠다. 보드에 이거 장착해야겠다 씨발. 야, 이거 장착해가지고 내가 화면 나오게 해줄게. The next day. 예, 결국 환불이 되었습니다. 예. 그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페이퍼 100이라고 적혀있는 걸 제가 구매한 게 맞대요. 진짜 막 이렇게 적혀있네 이거. 와,
이 새끼 대놓고 노린 거네. 와. 정신머리 없이 방송하다 구매를 해가지고 내가 페이퍼백을 못 받나 봐. 일단 페이퍼백이라는 걸 돼 있는 걸 구매한 게 맞고 제품이 최초에 도서로 등록이 되어 있었답니다. 근데 이거를 사기로 판단을 해서 책은 폐기하고 환불해 주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은 상황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개족 같은 거는 아 이거 화웨이 내용 진짜 적혀 있는 거 이씨 이거 찢어 버려 이런 거는 패티 메코 이 지옥에다 가라 이 죽어라 죽어 야가치 같은 새끼 이거 씨발 지옥에다 가라 지옥에다 그 바보다 바보 나는 눈 뜨고 사기당한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